안녕하세요, 드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짜잔. 이거 두개 섞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. 네. 맛있을 것 같아요. 먹어본 적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이거 두개 금방 면 끓여갖고 와서 스프는 여기서 이렇게 섞을게요. 잠깐만요. 짠. 큰 사람은 팔도가 맵다고, 저는 큰 사람은 맵고 팔도를 준비했습니다. 물을 너무 하나도 없이 됐나? 짠. 잠깐 물 조금 넣었어요. 너무 뻑뻑해서. 요 정도?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여기는 새로 산 김치랑 새로 산 총각김치가 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아, 맞다. 후레이크. 뜨거워. 뜨거울 것 같아. 틈새라면 건더기, 아니, 순대라면 스프 뭉친 데를 확 먹었어요. 중국에서 한번 먹은 적 있었는데, 그때는 좀 매웠거든요. 확실히 매운 게좀는것 같긴 해요. 하다 맵네. 맛있어요. 근데 좀 짜다. 아.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청양고추 약간 넣어서 먹을 것 같네요. 맛있다. 소스가 되게 잘 어울려요, 둘이.
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좋다면 드시는 건데, 뭐지? 권유는 안 할게요. 맛있다고. 그냥 맛있긴 한데 너무 짜요. 나트륨이 되게 심한 것 같다. 맛은 있어요. 건더기 습.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와, 역시 별미네요. 별미고 맛있긴 한데 추천은 안 합니다. 본인이 드시고 싶으면 드시는 건데 저는 추천은 안 하겠어요. 왜냐면 짜요. 맛있는데. 아니면 물을 좀 넉넉히 붓는 것도 괜찮고, 차라리 불닭볶음 탕면에 청양고추나 캡사이신 넣는 건 어떨까 싶네요.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여러분,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안녕!